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자, 오늘은 색소폰의 정석의 1권에 들어가 있는 A-5라는 챕터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. 이 강의에서는요, 도시라 솔파미레라는 멜로디만 가진 기본적인 내가 이제 도라는 우리 시라 솔파미레 배웠어요. 근데 오늘은 도가 더 추가되어서 이 도라는 운지를 배우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싹 붙여서 이제 연습하는 곡들을 만들어 봤는데 어떤 것들을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고 어떻게 연주해야 되는지 오늘도 강의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도라는 음정.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 도, 높은 도는 운지는 어떻게 하느냐? 우리가 시, 라, 솔을 눌렀다면, 그쵸? 여기 시 누른 다음에, 여기 라, 요 버튼 있죠? 라를 누르고, 요 시를 떼시면 이렇게 도가 돼요. 요 가운데, 하나, 둘, 세 개 있는 것 중에 가운데 것만 요 가운데 손으로 딱 누르는 게 도라는 운지가 됩니다. 근데 이것이 내가 도라는 운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않고, 이 A5가 들어가면 절대 되지 않아요.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도라는 운지 아 내가 정확하게 알았어. 그렇다면 이제 시라 솔파미레 우리가 배웠던 거와 이 도를 합쳐서 이 음악을 들어가면 됩니다. 자, 요거 첫 번째 줄 한번 연주해 볼게요. 죄송해요. 제가 한 줄까지만 했는데 너무 집중을 해서 뒤줄까 넘어갔는데 자, 첫 번째 줄만 제가 연주를 했다면 미라솔까지 연주를 했어요. 미라솔까지 연주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도시라솔 그 다음에 그 다음 마디가 도라솔파예요. 도라솔파 운지 헷갈리면 안 돼요. 도라솔파 쉬고 솔라시라솔파미라솔 세 번째 마디 보시면 솔라시라솔파 따따따따따따 요런 리듬을 정확하게 내가 이해하고 연주를 해주셔야 됩니다. 솔라시라솔라 솔파미라솔 미라솔 이렇게 빠르잖아요. 미라솔 두 개 하고 쉬면 됩니다. 그래서 그 부분 해결해 주셔야 돼요. 그 부분 연습 많이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줄 자,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거 미, 미파솔 두 번 나와요. 함, 빠라람, 빰 딘, 따라암, 빰 딘, 디디디, 쉬고, 솔, 레, 시, 라, 솔, 파, 미, 레, 파, 미,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렇죠? 그래서 그 부분을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데, 여기서 중요한 거, 디, 디디디, 요거 중요합니다. 그 다음에, 레, 레, 미, 파, 이거 중요해요. 두 번째 마디. 그 다음에 세 번째, 솔, 레, 솔, 레, 시 할 때요, 호흡 끊으면 안 돼요. 이러면 안 돼요. 띠가 하, 하, 디야, 빠라라라라. 이어서 손가락만 눌러주시는 거, 호흡 끊어지거나 그렇게 되시면 안 된다는 점 정확하게 알아주셔야 되고요. 그 다음 줄 볼게요. 이렇게 넣었어요. 레 두 개 솔 파 미 두 개 도시 도시 도라 솔 파 미 파 레 개명창 완벽하게 해주시고 레 두 개 솔 파 미 도시 이거 아니에요? 미 두 개 도시 도치라 도시 도라 솔 파 미 파 레 두 개까지 꽉 채워서 연주를 해주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그 다음 네 번째 줄 도시라솔 도시라솔 파레미 까지 하고 숨을 쉬어주셔야 돼요.
라파레. 이게 지금 뭐 어떤 점 4분 음표라는 음표가 나왔는데요. 요 리듬은요. 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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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. 8분 음표가 3개 가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. 라, 읏, 라, 라, 읏, 파레. 라, 파레. 그러니까 라가 좀 더 길어요. 한 박자 반입니다, 길이가. 그거 좀 신경을 좀 써주셔야 돼요. 아, 이런 리듬, 이런 리듬이라는 거를 확실하게 내가 인지를 해야 하는구나라는 것만, 여러분들께서 캐치를 하신다면 이 부분 해결됩니다. 어렵지 않아요? 도시라솔, 파레미. 훅 더 써주셔야 돼요. 삐라라라라. 라파레 파미레도. 아시겠죠? 그 다음 맨 마지막 해볼게요. 도시 텅깅 했다면 텅깅 할줄 안다면 투투투시 투투투라솔 파파파 투투투투 투투투. 이렇게 해주시고 호 텅잉 모르겠다 그러면 후후후 후후후 이렇게 해가지고 확실하게 후후후 요거가 확실하게 박자가 돼야 된다는 거. 이 A5에서는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익숙하게 되어야 됩니다. 이게 안된 상태에서는 다른 걸 하면 안 돼요. 자, 여기서 중요한 거. 저기 잠 4분 음표와 8분 음표 리듬 몇 번째 마디냐? 13, 14, 15마디에 그렇게 악보가 돼 있습니다. 그렇게 된 부분 정확하게 내가 그 박자를 완벽하게 내 거로 갖고 가야 뒤에 이런 게 나올 때 무섭지 않아요? 지금은 무섭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확실하게 해결을 하고 가야 뒤에 이것이 내 거가 돼 있는 거예요. 아시겠죠? 꼭 요거 해결해 주시고요. 그다음에 후후후 후후후 이런 부분. 좀 음이 여러 개가 동시에 나와요. 딴딴딴 딴딴딴. 우리가 여기서 하나만 제가 꿀팁을 드리면요. 이음줄이 이렇게 있어요. 이렇게 음마다 이음줄이 있는 데가 있고 이음줄이 없는 데가 있는데요. 이음줄이 있는 데는 텅깅이나 음을 끊으시면 안 돼. 근데 우리가 이음줄이 없는 곳에는 이렇게 끊어서 연주를 해주셔야 돼요. 딴딴딴딴 띠란 딴딴딴 이렇게. 근데 이음줄은 따하하 이렇게 호흡만 쭉 나간 상태에서 손만 움직여주시는 거예요. 내가 끊으실 필요가 없어요. 아시겠죠? 이음줄과 이음줄이 없는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A5 완벽하게 개명창 안 되고 내가 연주할 때 틀리고 이름 넘어가시면 안 돼. 개명창 완벽하게 하시고 안 틀리고 정확하게 이 박자가 내 거가 됐다 하시면 A6로 넘어가시는 겁니다. 아시겠죠? 네,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정광우였습니다. A6에서 뵙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